안녕하십니까. 부산경찰청장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와 수사 경과입니다. 피의자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에서 미리 준비한 프레카드와 머리띠를 착용하고 가덕도 신공항부지 현장 시찰을 위해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사인 좀 해주세요라며 접근한 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자상 1.4cm, 내 경정맥 9mm 손상을 입히고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장의 지시로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근거한 피의자 A씨를 비롯 참고인 등 40여 명을 조사하였고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피의자의 행적, 통화기록, 거래계좌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70대 남성 B씨는 살인미수 방조범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사 결과입니다. 먼저 범행 동기입니다. 피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팔면불량 메모장에도 유사한 취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입니다. 피의자는 작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입하여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프레카드, 머리띠를 제작하는 등 범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때로는 사전 답사까지 하면서 범행의 기회를 엿보던 중에 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현장 방문 중인 현장에서 지지자인 척 접근한 후
소재한 흉기로 범행하였으며 이후 주변 참석자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범 및 배후 수사입니다. 피의자는 혼자 계획하고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 내역, 거래 계좌, 행적 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로부터 범행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었고 범행 이후 메모를 가족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할 것을 약속하고 실제 일부 행동에 옮겼던 조력자 70대 남성 한 명을 방조범으로 검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부산경찰청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사 전 과정에 대해서 담당 수사본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토록 하고 일부 매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시연하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제 한 언론 보도 내용 사실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위에서 하위 20%를 정했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뭐 이상한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돌아다니는데 모두 다 가짜뉴스고 사실 아닙니다. 아직 평가 작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그 하위 그 20% 개별적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 자체가 있을 수 없는데 거의 가짜뉴스에다가 최근에 일부 당내 분열적 요소를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작적 명단이라고 보입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우리 정책위 수석부의장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흔히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죠. 자기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들도 모를 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왜 그 비공개로 했는지 이유도 비공개랍니다. 이미 경찰이 소위 그 기자분들 사이에 통칭되는 지라시 형태로 돌린 내용에는 오랜 기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당에 가입해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하기 위한 기회를 노렸다. 이렇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발표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이분에 대한 금융거래나 자금수수 내용 제대로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왜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일부 변명문 내에 일부만 발췌했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정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얘기의 제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제2, 제3의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경찰이 초래한 겁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테러, 제2, 제3의 유사한 정치적 테러가 없도록 만들고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적 그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 수사가 결국은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가짜뉴스와 여러 가지 그 뒷얘기 그리고 정치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경찰이 자초했습니다.
만약에 선거기간에 제2, 제3에 유사한 정치 테러가 난다면 이번 경찰 수사,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시고요.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